근데 아파트 베란다가 의상실인 게 이게 무슨 공연 대기실 같은 거야. 느낌이. 내일 모레 공연 있는데 어떤 의상 제일 잘 어울려? 남편분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안 쳐다봐. 얘가 잘 어울리나? 와, 아무거나 입어도 다 예뻐, 자기는. 돈도 안 되는 거 자꾸 그 가려고 그래. 아니, 애들 지금 한창 커가고 있는데 신경을 써야지, 응? 내가 애들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아, 서운하지. 서운하지. 오, 좀 멋있어. 뭘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 이혼 가는 그런 소리 아니죠? 사유리 씨. 그 사진 찍어봐. 열어서 봐. 보면 알아. 아이? 애들 이름 있네. 접근 통장 네, 만들었어요. 네, 공연 수입으로 애들한테 접근. 이거는 나눠서 2만 원씩. 200만 원이 넘었어. 진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다. 진짜. 정도 쌓이면 큰 돈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알지?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반대했었어요. 알지. 기억나요? 응, 그래? 나 한국에 비자가 나와서 어느 순간도 그때 아빠가 계속 반대하고 그러셨고 그때 아빠 말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그게 힘들 때 또 아빠랑 계속 통화하고 했는데 그런 강한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아, 아빠가 마음은 진짜 아프다. 남편도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미안하죠. 저 하나 보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서 왔다는 자체부터 너무 고맙죠. 제일 미안한 것도 이렇게 데려온 것도 미안한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영세 반 주 5일 시간 조정 가능. 아, 일자리 찾으시려고. 네, 일자리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벼룩시장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외국인입니다. 아, 세계문화 강사, 다문화 강사랑 그리고 무용 강사라 근무 했었거든요. 다문화 강사는 수료했고요. 무용으로는 바로 지금 한국에서 전 자격증이 아직 없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특수 강사로 무용도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에이로빅 시간 가지면 좋은데 그거 하면은. 아. 그러면 자격증을 따시면 되죠. 자격증은 한국에서 자격증 따기가 벨리댄스 자격증 달 때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 교육 과정이 없어서 알아봤는데 참 애매하네요. 수료는 하셨는데 장려 그 자격증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많은 걸 하셨네, 그러고.